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7년간 약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7년간 6,700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원전 설계나 건설, 운영 능력에 비해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와 방사선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원전 안전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가상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안전 분야 투자를 지금의 2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원전은 상당 기간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기간 원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 필요한 이제 기반 기술 또 혁신적인 안전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하지만 이번 계획은 장기 연구개발 지원에만 치우쳐 있어 실제로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환경단체가 이번 계획을 4차 산업혁명과 ICT 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에 초점이 맞춰진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전 안전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거를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 강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환경단체는 높은 원전 밀집도로 인한 사고 가능성 조사와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대책,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원전 최신형 설비 보완과 한국형 방사능 방제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 포항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 참가한 관광객이 21만 명으로 지난해 35만 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해맞이의 감소 원인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에 걸맞는 특색 있는 콘텐츠도 없어 식상했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호미곶이 육지 최동단에 위치한 상징성도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강릉 정동진이나 울산 간절곶에 비해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일대 해수욕장과의 차별성도 없어 지난 2000년 밀레니엄 행사 이후로 호미곶은 해돋이 행사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물 반입을 전면 중단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30일 한울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천여 드럼을 인수 저장 시설에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와 협의해 일시적으로 방폐물을 반입했다며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던 원자력연구원 방폐물에 대한 민간 합동조사는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 방폐장 인수 저장 시설의 경우 허가 규모는 7천 드럼이며 현재 원전과 비원전 방폐물 5,800 드럼이 보관돼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신청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R의 주식으로 신일철주금은 1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